안녕하세요. 청산별곡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더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더덕이 맞고요. 자연산 산더덕입니다. 더덕은 보통 이제 잔대와 함께 이제 한약점에 오는 이제 사삼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동황사자를 써서 사삼. 이제 호흡기 질환을 다스리는 약으로 사용을 합니다. 물론 이제 음식으로도 사용을 하고요. 여기 보시면 이제 작년에 묵은 줄기가 있고 그 옆으로 이제 이렇게 새 줄기가 여기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생강나무죠. 생강나무를 감고 올라가 있는 형태를 띠네요. 이건 이제 뿌리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연한 그 잎도 연한 줄기도 나물로 같이 사용을 합니다. 한번 캐보겠습니다. 이렇게 나무 뿌리 밑에 있기 때문에 캐기가 쉽지는 않아요. 싹대가 이렇게 있고요. 뇌두를 보면 보통 나이를 알 수 있는데 이것도 한 10년 이상은 충분히 묵은 자연산 더덕이네요. 연한 줄기도 같이 나물로 사용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요 주위에 이제 밑에 보면 작은 싹들이 계속 나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싹들을 보면서 위쪽으로 계속 올라왔더니 이제 이 어미 더덕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. 이제 밑에 나는 작은 애들은 살려주고 이렇게 이제 위에 것만 큰 것만 채출하면 되겠습니다. 이번 시간은 산 더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